이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10대 유튜버인데 이게 캐나다에 있어. 아 이게 지금 몬트리올 지금 캐나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. 지금 어디 헬스장이나 볼 수 있는, 그리고 또 지금 데드리프트 하는데 아래에 뭐 깔면서 티네이저가, 그러니까 10대가 이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운동하는 도중에 저기서, 자 이제 문, 여기 문에서 저기 누가 걸어오죠. 저기서 누가 걸어오고 있습니다. 이 사람 주목해 주세요. 보셨습니까? 지금 보셨어요? 데드리프트를 하는 도중에 지금 밟았어요. 그런 이후에 이제 이 사람 보고 자꾸 이제 이 헬스장에 나가라. 일단은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이 사람이 직원이 아닌지에 대한 또 논란도 있었겠지만, 어쨌든 행동은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. 푸시도 하고요. 10대인데 10대라고 지금 자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가 돼가고 있고요. 제가 오늘 봤을 때는 100만 명이었는데 지금 240만 명이었고, 댓글 자체는 지금 16,000 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요, Charles is grateful for all the support and is pressing charges against the man. 자 지금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요. He has been given a year long free membership to his dream gym in Montreal, SSP Barbecue Club이라는 이 지금 운동,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클럽에서 1년의 회원권을 받게, 보상을 받게 됐대요. 어찌됐든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너무 화가 났었어요.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, 뭐가 화가 났냐면, 첫 번째는 이 뭐 화가 난 행동일 수 있겠지만서도 데드리프트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.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. 그럼 이 데드리프트를 인지하고 있던 이 뭐 직원이든 아니든 이 사람이 올리는 도중에 하지 말라고 발을 올려서 내려놓게 했다. 자칫하다가 진짜 허리가 심하게 부상당할 수 있을 뿐더러 이거는 엄연히 폭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서 말이 안 되는 게 시끄러워서 나갔다. 아니 이 정도 소음은 헬스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게다가 이 10대 운동하는 소년이죠. 소리가 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아래에다 깔판을 깔고, 땅대대도 아니고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저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.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아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마랑아, 너였으면 어떻게 대응할래? 오늘 갑자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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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저는 바로 그냥 바로 들어눕습니다. 바로 침 흘리고요. 나 다리가 안 움직여. 저 4주 정도 헬차 타고 다니다가 딱 눈을 찍고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예, 네, 들어가세요. 일단은 입금 내일 가능하시죠? 분석하면서 얘기하시고 저는 일단은 대드림 타러 가겠습니다. 바로 이러고.